높이뛰기와 관련한 게임하기를 통해 높이 뛰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리에서 높이 뛸 수 있습니다. 또한 여러 가지 게임 활동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제자리에서 뛰기.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기. 높이 뛰어오르면서 양 다리를 벌립니다. 높이 뛰어오르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양 발을 붙입니다. 높이 뛰어오르면서 양 다리를 접습니다. 높이 뛰어오르면서 팔과 다리를 쭉 펴니다. 폴짝폴짝 사자성어 맞추기. 문제를 내는 모둠은 사자성어를 한 글자씩 써서 들어 올리고 문제를 맞히는 모둠은 신호에 따라 높이 뛰어올라 가림막 너머의 글자를 확인합니다. 총 3번만 뛸 수 있으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글자만 말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뛰어서 문제를 맞히면 3점, 두 번 뛰어서 맞히면 2점, 세 번 뛰어서 맞히면 1점을 얻습니다. 친구와 함께하기. 손잡고 위로 뛰어오르기. 서로의 손을 잡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뛰어오릅니다. 보수볼 위에서 손잡고 위로 뛰어오르기. 보수볼에 올라가 보조자의 손을 잡고 뛰어오르기를 합니다. 지적장애, 발달장애, 자폐증 학생은 교사나 친구가 손만 잡고 있지 않고 뛰어오를 때 잡고 있던 손을 위로 들어 올려 학생이 뛰는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 또 구령을 하나, 둘, 셋 붙여 뛰는 시기를 약속하도록 합니다.